잘 잤다. 아유, 기지개 한번 펴주고. 아, 뭐야? 아, 배고파. 아, 뭐야? 집에 먹을 거 없나? 아니, 뭐야? 완전 텅텅 비었잖아. 아,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 낚시나러 가야지. 야, 오늘 날씨 정말 좋구만. 안녕, 마라. 어, 오늘처럼 즐거운 날엔 너를 타고 낚시를 가야 되는데. 어, 아니라고? 아, 알았어. 하여튼간에 저 말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성격이 싸나운지 모르겠네. 할아버지, 좋았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보면 몰라요. 지금 낚시하고 있잖아요. 에이, 드럽게 안 잡히네, 진짜. 그러니까, 그 낚시를 왜 우리 집 어항에서 하냐고? 아, 왜긴요. 이렇게 넓은 평야에요. 할아버지 집 밖에 낚시할 곳이 없잖아요. 왜 없어? 바로 앞에 강이 있는데. 에? 강이 있어요, 바로 앞에? 어딨어, 강이? 어? 진짜 있잖아? 아이, 아무튼간에 할아버지 집에 먹을 거 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 배꼽이 막 등딱지에 달라붙었다고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 그러면은 어디 보자. 없어. 아, 그래요? 아이,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제가 할아버지 냉장고 한번 뒤져볼게요. 어디 보자. 아, 뭐야, 연어가 있잖아. 아이,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오늘은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이 연어라도 들고 갈게요. 다음부턴 어항에다가 고기 좀 많이 넣어놓으라고요. 알았어요. 넌 정말 나쁜 아이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나쁜 아이라니요? 어, 할아버지 자꾸 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쁜 아이네요. 할아버지 안녕. 그냥 나쁜 아이 할래요, 저. 아이, 좋아. 아이, 할아버지 정말 착한 할아버지라니까. 어, 갈 때마다 이렇게 생선도 주고 말이야. 잠깐만. 갈 때마다면 나의 완전 상습범 아니야, 이거? 아이, 뭐 어때?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남이 사는 게 중요하나? 참. 어, 잠깐만. 이 연어를 생으로 먹는 것도 괜찮지만 구워서 먹는 훈제 연어가 또 별미라고. 자, 그럼 연어가 구워지는 동안 잠 좀 자볼까? 잘 잤다. 아휴. 아, 그럼 연어를 한번 먹어볼까? 아, 연어 다 익었구만. 좋아. 그러면은 연어를 갖다가 이렇게 막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이게 바로 연어. 잠깐만. 크리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할아버지 집에는 언제부터 저렇게 궁궐가 달려있고 문 앞에 크리퍼가 날 보고 있는 건가? 못 본 건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도망가지? 일단은 저 앞으로 가면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겠지? 좋아, 루비나 가는 거야. 잠깐만, 그 전에 창고에 쓸만한 게 있나? 어디, 뭐야? 이거 뭐야? 가죽모자. 이거 착용해. 좋아, 그 다음에 크리퍼 머리를 이용해서 크리퍼 인척을 하는 거지? 좋아, 감쪽같이 크리퍼구만. 간다. 안녕, 난 크리퍼야. 애들아, 왜 빵빵 터지는 거야? 오지마.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어, 잠깐만, 여자 당신 할아버지 문 열어줘요. 오, 감사합니다. 오, 할아버지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크리퍼들이 세상을 습격했다는구나. 아니, 세상에. 아니, 그 와중에 할아버지는 혼자 살라고 여기 이렇게 금고까지 다셨더라고요. 아주 그냥. 네가 뭐가 이쁘다고 같이 데리고 사니?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있지. 옆에 카트를 타고 내려가면 지하 하수도가 나온단다. 거기로 가면 살 수 있대. 아니,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 혼자 먼저 갈게요. 아니, 잠깐만. 할아버지! 이거는 카트가 아니라 마트 쇼핑 카트잖아요. 이걸 왜 마트에서 훔쳐와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리 카트가 없어도 그렇지 않죠? 그냥 됐어요. 그냥 레일 따라 내려갈래요. 와, 용암! 뭐야? 아버지, 지하 하수도에 용암이 가득 찼어요. 헷, 아깝구만. 아, 뭐야? 할아버지가 설치한 거예요? 할아버지, 어, 진짜 너무한 할아버지 있네.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이, 그러면은 진짜로 알려주지. 옆에 있는 그림 뒤로 가면은 보호 장비가 있어. 그걸 착용하고 안전한 곳까지 뛰어가면 돼. 아, 진짜죠? 그림 뒤로, 그림 옆으로? 아니, 그림 안으로요, 할아버지? 그렇지, 그림 안으로 들어가. 그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뭐 머리 박으면 할아버지가 책임질 거, 이거 막 박으면은 막 깨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잠깐만, 할아버지, 제가 불에 타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베테랑 크리에이터의
직업정신이지? 아니, 할아버지 살아서 봅시다. 아주 그냥 지금은 할아버지가 이런 걸 준비해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봐준 거라고요. 하여튼 저 할아버지는 도움이 안 돼요. 일단은 이걸 한 말이지. 헛! 오! 다이아몬드 투구! 그것도 레벨이 32,463! 대박인데? 좋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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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걸 다 착용하자! 이런 거 이제 다 필요 없어! 초초초초초초초초 좋아. 밖에 있는 크리퍼 녀석들! 기다려라! 내가 간다! 할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그래! 파이팅이다! 아니, 다시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이 크리퍼 녀석들! 내가 왔다! 난 절대 죽지 않지! 오! 대박인데 이거! 이 크리퍼 녀석들! 터질라면 할아버지 집에서 터져! 일로와 일로와! 아! 할아버지 집에 좀 들어가자! 야! 야! 배가 너무 고파!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절대 죽지 않지! 이 무적의 플렉 까빠만 있으면 너네들이 밀어내도 어? 죽지 않는다고 한꺼번에 터져라! 나는 갈 길을 가겠다! 잠깐만 움직이질 못하겠잖아! 와! 이거! 크리퍼들이 터져서 길을 방해한다. 에이, 터져버려라. 야야야야야. 잠깐만. 이제 보니까 크리퍼가 얼마 안 남았잖아. 아, 뭐야? 크리퍼들이 막 순간 이동해. 이게 뭐야? 아, 이게 이제 잠깐만 체력 단다. 체력 단다. 큰일 났다. 와, 살려줘.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크리퍼들을 터뜨려서 이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면 내가 지구를 지킨 영웅이 되는 거잖아. 좋아, 크리퍼 녀석들 다 덤벼라! 내가 다 맞아주겠다! 터져 터져 다 터져! 짜자자자잔. 다 터졌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빵! 잠깐만, 체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행이다, 갑옷은 그래도 아직 터지려면 한참 남았어. 터져라! 빠바바바! 뭔가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아니야, 갑옷을 믿어보자! 와! 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도망가 도망가! 더 이상 못 버텨! 오! 와, 이제 할아버지 안녕. 와, 이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진 못하겠다. 그래도 뭐 어때, 내가 살았으면 된 거지. 좋아,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